지난 9월 스부스 뉴스 2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주인공, 플라스틱 방앗간. 사실 그들에게는 미처 말하지 못한 큰 그림이 있었다. 지난 스부스 뉴스 영상에서 살짝 말한 플라스틱 방앗간의 큰 그림. 저는 방앗간이 모든 동네에 생기는 게 이제 제 꿈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재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해보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자원순환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대한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구조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 데 모아서 광활한 규모의 매립지에 가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양 자체가 너무 많은 거죠.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43만 톤인데 재활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실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해진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부터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서울과 경기에도 촉구드립니다. 각자 쓰레기는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합시다. 사실 플라스틱 방앗간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량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모이는 과정에서의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신제품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던 중 외국의 한 활동가가 만든 해결책을 접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디자이너인 데이브 하켄스가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저희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프레셔스 플라스틱. 이 프로젝트 역시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동네에서 처리하자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딱 세 가지 기계만 있으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플라스틱을 조각내는 분쇄기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사출기, 압축기라는 세 개의 기계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갈아낼 수 있는 분쇄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갈아내서 나온 이 작은 조각들이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재료를 각각의 기계에 넣으면 수없이 다양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사출기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녹여서 틀 안에 넣으면 큐브 짝에 카라비너 같은 작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압축기를 이용하면 화분, 접시 등 좀 더 큰 물건들도 만들 수 있죠. 이 기계를 이용하면 벽돌을 만들어 건축물을 세울 수도 있고 의자와 같은 가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분쇄기랑 뭐 사출기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건 이미 가능하고 한 개만 있어도 할 수는 있어요. 네. 분쇄기와 어떤 것. 네. 하지만 이렇게 기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이 동네마다 많이 있어야 실제로 자원순환 체계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그를 위해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는 누구나 방앗간을 차릴 수 있도록 기계 설계도를 포함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세계 곳곳에 1000개 정도의 방앗간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찾고 있다는데요. 1460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택배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모인 플라스틱이 한 뭐 60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택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다른 환경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라스틱 방앗간뿐만 아니라 동네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더더욱 절실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물건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방앗간 직접 운영해보고 이 모델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해요. 네, 내년에는. 지구가 정말 플라스틱으로 덮이기 전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